곽현아에게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영화 전망 좋은 집의 이수성 감독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수성 감독은 17일 청담동 호텔 프리마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망 좋은 집의 주연인 곽현아와의 계약서와 영화 콘티북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시나리오와 콘티에서 벗어나는 노출 장면 촬영은 절대 없다고 약속했다며 곽현아 역시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곽현아 씨는 이미 자신의 노출 장면이 자세하게 묘사된 시나리오를 읽어본 상태에서 출연을 결심했기 때문에 감독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출연은 하겠지만 노출 연기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곽현아 씨가 노출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저는 곽현아 씨를 캐스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나리오와 콘티 내용에서 벗어나는 노출 장면은 촬영은 절대 없다고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곽현아 씨와 출연 계약 체결 후에 시나리오 내용을 시각적으로 묘사한 콘티를 제작하여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되기 전에 곽현아 씨를 포함한 모든 배우와 스태프들에게 제공하였는데 위 콘티에는 문제가 된 곽현아 씨의 가슴 노출 장면이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고 저는 콘티에 그려져 있는 그대로 촬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함께 참석한 정철승 변호사는 편집은 감독의 권한이라며 감독이 극장판에서 문제되는 노출 장면을 삭제한 것이 해당 장면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곽현아 씨 입장에서는 지금 주장은 뭐냐면은 극장 개봉하기 전에 그 노출 장면을 이제 뺀 그 개봉판을 극장에서 상영한 것은 노출 장면에 대한 권리를 영구적으로 감독이 포기한 것이다 라는 주장이고요. 이수성 감독 입장에서는 그때 극장에서 개봉하는 그것만 한해서 하도 배우가 애걸복걸 하니까 그냥 빼줬던 것이지 감독의 권한을 영구적으로 포기한 의사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검찰도 처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법원도 무죄 판결을 내렸던 겁니다. 곽현아는 지난 2014년 이수성 감독이 자신의 동의 없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 전망 좋은 집을 유료로 배포했다며 이 감독을 고소했습니다. 이수성 감독 또한 곽현아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지만 당시 양측 모두 무죄 판결 받은 바 있습니다. 매일TV 김수연이었습니다.